드디어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험난한 여행이 예상됩니다. 먼저 근처에 있는 오일장이 열린다고 하네요. 거기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민속 오일장을 가려고 하는데 주차를 할 데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고 있어요. 제주도 오면 제일 짜증나는 거 어딜 가든지 주차할 데가 없다. 세화 오일 민속 시장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5일마다 열리는 장인데 1시면 다 닫힌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을 틈타서 가보고 있습니다. 표정 왜 이래? 여기 먼저 구경해볼까? 오, 와 이거 봐. 타이거. 홍수. 아, 가야지. 어디? 이 분위기.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이제 못 내려간다. 아, 와. 아니 이거 오뎅 국물이 분식점에서 나오는 거는 MSG 맛이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MSG 1도 안 넣은 그냥 멸치 육수 순수의 맛. 순대도 진짜 맛있다. 뭐지? 뭔가 다른데? 뭔가 다르지? 약간 향이 좋고 되게 부드러워. 딱 먹게. 딱 봐도 내공이 느껴지네. 맛있어. 맛있다. 맛있겠다. 여기 산지에서 파시는 신선한 야채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거 사서 음식 해먹고 싶다. 그치. 이거 다 산지 그거잖아. 맛있어 보여. 와. 와, 이 김치 맛.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시 비의 요정. 이렇게까지 많이 부르진 않았는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정이 아니라 결심이다. 나가자. 이번에 신발도 아쿠아슈즈 갖고 온 걸 아주 잘했습니다. 옷에 구멍 뚫리면 끝이다. 와, 근데 머리에 떨어지는 느낌 너무 낯설어. 2인 어른. 어, 뭐. 앞머리 좀 망가져도 되지? 응. 됐어. 아, 다 이렇게 풀려고 하지 마. 어? 이렇게. 와. 바쁘다? 가보자. 옛날에 집 막고 다녔어. 언제? 언제 그랬는데? 옛날에. 아, 저기 검표소가 있네. 블로그에 비 오는 날이 좋다고 했거든? 이 정도는 아니었겠지? 여기가 펌 위치고 그래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나 무슨 정글에 들어온 느낌이야. 어, 잘 해놨다 되게. 창이야 진짜. 위에 봐봐. 진짜. 와. 어, 그리고 확실히 덜 맞는 것 같아. 밖에서는 잔잔바리로 계속 맞았다면 여기서 굵직한 걸로 한 방씩 맞아. 아, 그게 나아. 어. 차라리 비빔밥에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이런 거 밟는 거 느낌 재밌지 않아? 어. 약간 응. 일탈의 맛이 있어. 어릴 때 맨발로 막 돌아다니 엄마 혼났잖아. 맞아 맞아. 그런 느낌. 아, 이거 좋다. 어. 시원하다.
제주도는 진짜 다양한 자연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고. 뭐가? 여기는 어두운데 저쪽은 밝으니까 뭔가 되게 신비로워 보인다. 맞아, 거기에 약간 생명의 요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 어, 진짜? 그치? 와, 멋있는 숲. 나무 큰 거 하나를 두고 지혜는 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땡큐. 빛 하나만으로 뭔가 이런 예술적인 걸. 그치. 왜 이렇게 한 군데를 깊은 데서 떨어질까? 거기 한 군데 봐봐. 저기서 떨어지긴 하는데 왜지? 구멍이 뚫려 있나 보구나. 구멍? 응. 얻어냈다. 응. 아무튼 신기하다. 자, 지금 도착한 곳은 석유포층 폐류 화석산지 탐방 안내소가 아니고 화석산지입니다. 여기서 화석을 구경하고 싶어서. 저기 보면은 막 있어, 이런 거. 조개 같은 거. 화석이야? 어. 우와. 신기하지? 신기하다. 이런 거 다 있고, 이런 거 막 침 같은 거. 어. 다 이제. 아. 어, 이것도 마치 그런 거겠죠, 이런 거. 그러겠다. 형님 알고 보니 그냥 조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나는 무슨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남자친구를 잘못 본 줄. 화석 하나 찾고 싶다. 화석 찾고 있어? 어? 찾았다. 이거 진짜 화석 같아, 진짜. 진짜? 이거 봐, 모양. 우와, 예뻐, 예뻐. 그치, 뭔가 이거, 약간. 그러게? 아무튼 이렇게 막, 뭔가 화석이지 않을까, 이거? 어. 엄청 거대해. 그치, 와. 신기, 신기. 이렇습니다. 여기 진짜 오늘은 우리밖에 안 오겠다. 그치. 여기 보면 약간 조개? 조개 이런 거 같아. 이렇게 쌓여서 화석이 된 거 같습니다. 우와. 처음 봐, 이런 거. 그치. 이 구멍은 구멍, 어? 꽃게 있어, 안에. 어? 진짜? 어. 거기 안에 살아? 어. 자, 이게 폐류 산지 전경. 이게 전부예요. 성남 바다. 내비는 500m 가면 나온다는데, 어? 저기부터 보고 있다. 이리로 가야 되나? 경찰차 있어.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어, 이리로 가야 된다. 한 5분 있다 오라고 했는데, 어, 아직도 막고 있네? 아, 연다, 연다. 그럼, 가봅시다. 수용할 만한 곳이 아닌 것 같은데. 엉뚱 보는 오지 마세요. 아직 보지도 않고 오지 마세요. 사람들이 다 비 오면 갈 만한 거라고 해서 오는 것 같아. 차 못 될 것 같아. 지금 멈춰 있어요. 더 문제는 뒤에 500개 더 있어. 결국 포기하고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관광객을 받은 난 분노의 영도 폭포. 절대 오지 마세요.
우리는 동문시장에 왔습니다. 역시 동문시장은 주차가 아주 난리입니다. 지금 이 차들 보이시죠? 아, 제주도는 진짜 다 좋은데 주차가 좀 그래. 이거 올 때마다 아주 난리치는 것 같아. 아무튼 오늘은 맛있는 회를 사서 수에 가서 한 입 파는 것까지 찍어보겠습니다. 오, 딱새우는 여전히 10,000원. 쓱 한번 돌아봤는데 괜찮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사려고 합니다. 햄 이거 하나랑요. 영희도 2만원, 영희도 2만원. 아, 그렇게 2만원 주세요? 네. 아, 그러면요. 뭐라? 일단 이거 하나 주시고 딱새우? 이렇게 해서 22,000원만 주세요 그냥. 한치는 어떻게 썰어주세요? 한치 이거 15,000원인데 한 마리예요? 세 마리 15,000원? 15,000원 아시겠지? 금방 써니까 야들야들. 여기까지 주세요. 여기까지 사게? 응. 대표 붙여드릴게요. 네? 네, 대표 붙여드릴게요. 10만원도 싼건데 9만원이요. 갈치 진짜 이쁘게 생겼네요 이거. 네. 저희는 호텔에 왔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한치, 딱새우, 참돔에 있는데 그건 냉장고에 잠깐 넣어놨습니다. 일단 한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한치를 처음 먹어보는데 오징어보다 훨씬 단단한 느낌? 식감이나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맛있다. 딱새우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주는 와서 딱새우만 먹어도 이득. 역시 딱새우야? 너무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오, 술도 한잔 해주시죠. 아, 술. 술은 혼디주. 무슨 술이야 이게? 나는 과실주인데 제주산 감귤 과즙이 42% 들어가 있습니다. 오, 맛있겠다. 조금만. 짠. 짠. 맛있어? 와, 이건 10병 사둘걸. 어? 그 정도야? 자기가 진짜 좋아할 맛. 여성분들이 좋아할 맛. 그러니까 알코올 맛이 1도 안 나고 은은한 감귤 향이 맴도는 딱 그냥 과실주. 그 역시 맛. 과실주야. 남자분들은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소주 향이 전혀 안 나가지고. 오빤 좋아하겠다. 난 좋아하지. 아주 맛있습니다. 이제 한치랑 딱새우를 다 먹고 참돔을 먹어볼 겁니다. 제주산 자연산 참돔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초장. 어때? 그냥 이상적인 회맛? 기름기도 잘하고 쫄깃하고 그냥 아주 맛있어. 봉합수입니다. 아까 한치 다리를 넣었습니다. 컵라면에 넣으면 진짜 딱 알맞게 익어요. 그래서 와사비 간장도 제주에 넣어. 색깔이 너무 초록이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까 그냥 먹는 것보다 맛있어? 다리는. 몸통은 무조건 회를 먹어야 되고 자리는 호불호에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여들여들. 오. 너무 맛있어. 오. 분명 기분 탓이겠지만 국물도 뭔가 맛이 나요. 더 해산물 맛이 느껴져?